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2월 9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초중반에 좋았는데 후반전에 좀 미끄러졌습니다. 부산 이경주에서 상한가가 한방 깔끔하게 나왔죠. 2번 불의 제왕에 3번 뭐였죠? 퀸스 플레타였나요? 아나짜리 박제희가 탄 거. 2번 3번 21.2배짜리 A급 승부로 완장으로 지지면서 기분 좋게 상한가 한방 때리고 제주 바로 다음 제주 4경주도 1번 오라태양에 아나짜리 2번 마 유달리가 들어오면서 21.9배짜리 연타로 찢어 먹었는데 뭐 오전장 1, 2경주는 점배당 뭐 대끼리 배당 들어왔었고요. 야, 나머지 경주에서 그렇게 안 맞아요. 아, 진짜 대가리 쥐나대요. 제주 5경주는 설옥산을 놓고 메인 한방 찍자 그랬는데 설옥산이 취소가 되면서 메인 승부를 취소를 해드렸었죠. 자, 아무튼 금요 경마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뭐 상한가 먹은 거 뒤에 가서 다 까먹어버렸는데 토요일날 다시 한번 달리자고요.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과천 357텐 4개 경주입니다. 제주는 246. 그중에 메인 승부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과천 3경주. 요거 상한가 한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첫 승부에서. 3경주와 10경주 마지막. 첫 경주와 마지막 경주가 메인 승부고요. 제주 경마는 4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루 전에 내일 토요 경마 하실 분들 요 영상 끝나면 오늘 저녁에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항상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면 일 처리가 좀 수월합니다.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북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오늘 첫 승부인데 제가 요 메인 승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첫 승부지만 상한가 한방 무조건 좀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마 스톰가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우수처리 감량 기술을 태워놨는데 뭐 스톰가이가 어디가 안 좋아서 제가 얘가 불안해서 메인 승부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2세 마필 걸음도 늘고 있고요. 약간 기대죠. 선행 가서 약간 기댔었는데 그거 빼고는 뭐 걸음발이 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8번 마 스톰가이를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요 놈보다 더 좋은 놈이 한 놈이 걸려들어서 첫 번째 승부지만 과감하게 요거 메인 승부로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초반전에 승기를 확실히 잡아놓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8번 마
스톰가이를 한방 조지는 경주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8번 마 스톰가이가 어디가 안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요놈을 이길, 쌍복식까지 뒤집어서 이길, 아나짜리 한 놈을 노리기 때문에 팔 놓고 들어가면은 구멍수가 한 방, 두 방이면 땡이죠. 하지만 조철에 달러 박스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8번만 스톰 가이가 부러지는 그림까지 선행 경합에서 만약에 무너지면 바로 옆에 7번 세명 레이디가 엄청 빠른 놈입니다. 김태희 기수, 오수철 기수, 꼬마 기수 둘이 비비는 그림이 나오면 중배당, 고배당까지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3경주가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시원하게 한 보댕이 좀 걸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잡았는데요. 8번 스톰가이 부러질 수도 있겠다. 완장으로 일단 찍어 먹고 한 장씩만 걸쳐놔도 중배당, 고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메인 승부로 들어갈 수가 있겠다 판단이 내렸습니다.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죠. 지복마필들 접전으로 펼쳐지는 5경주입니다. 국산 5금 1700.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야, 이번 경주도 제가 요 위에 꾸역꾸역 힘으로 뛰는 마필 한타가 부족해 보이는데 인기가 대가리입니다. 뭐 대가리로 팔릴 수밖에 없죠. 다비드 기수가 계속 꾸준하게 입상권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인데요. 바로 3번 마스 원스피어. 직전 경주도 대길이 팔리고는 늦발하면서 늦게 올라왔어요. 이 마필은 초반이 발주가 좀 잘, 기복이 있고 발주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발주 기복이 있고 힘으로 꾸역꾸역 뛰는 요놈을 인기 1위 놓고 공략을 하면 아주 똥꼬치 절이죠. 자, 그래서 3번마 원스피어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한번 붙어볼 만하다. 자, 5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자, 요거는 예측권 10장 가볍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3번 원스피어 요놈은 잘해야 받치거나 빼거나 노릴 놈두 마리가 있죠. 상태 좋습니다. 조교도 좋고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마방을 좀 옮긴 다음에 상태가 좋아졌어요. 조교도 더 좋아지고 거기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딱 걸렸다. 거리 늘어난 게또 유리한 점이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꾸준하게 걸음발이 좋아지고 있는 놈인데 요번이 찬스로 보인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예측권 10장이라 그랬죠? 예측권 10장. 3번마 원스피어 요거 현장에서 좀 많이 팔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놈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안고 먹고 갈수 있는 그런 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5경주입니다. 기복마필들 혼전 중에 마방을 옮긴 다음에 좋아진 놈이 하나 있다. 교계수 모습도 확연하게 달라지고 힘차고 상태가 좋아진 놈. 그 놈을
노리면서 과천 오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 역시나 달라박스입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300. 또 다비드기스인데요. 바로 7번 마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이마필이 인기 1위로 팔리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는 선행 가겠다. 다비드가 밀고 선행 가겠다는 기대 심리에 대가리가 팔리는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선행은 가겠느냐 한번 봅시다. 자, 7번 게이트인데요. 5번 마 건곤일척 김철호 기수 되든 안 되든 일단 지지고 나갈 수 있겠고요. 자, 이혁이로 바꾸는 6번 마 강한퀸 선행으로 또 지지고 나갈 수 있는. 자, 이 6월 24일 날 이혁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갖다 조지고 대가리 깠던 놈입니다. 직전 경주는 이영호가 타고 뭐별 의지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선행 출라이 갈 수 있겠고, 8번 마 굿니센이라는 마필도 배고픈 조인건이가 외곽에서 강하게 압박하면서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요. 5번, 6번, 7번, 8번. 자, 네 마리가 다 선행형 마필인데 그중에 7번 마 신의 이름이, 야, 얘가 대가리가 팔리네요. 그래서 찬스가 온것 같다. 이거는 선행을 편하게 못 가는 그림이고, 선행을 편하게 못 가면, 이 선행을 가서도 따였는데 7월 8일 날 경주에. 아무튼 불안한 인기 1이다. 7번 마 신의 아들을 의심을 하면서 또 한번 들어가는 달라박스 승부처입니다. 자, 7번 마 신의 아들 부러질 수가 있겠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달라박스 짭짤하게 한방 지져보겠습니다. 자, 조철에 달라박스를 놓고 걸음이 바뀐 직전 경주에 방구를 한번 꼈어요. 직전 경주 방귀 낀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자, 좋아진 놈, 요 놈을 놓고 공략을 합니다. 7번 신의 이름도 있지만 신의 이름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7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시원하게 또 한구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이자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3경주와 10경주가 메인이라고 그랬어요. 첫 승부와 마지막 승부. 자, 요 10경주는 말 그대로 완장으로 찍어 먹을 수 있는 대가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한 1번 마이펙스. 아, 직전에는 외곽으로 삐껴돌면서 푸르칸 기수가 아리까리하게 팔리고 어서 말을 해가 들어오면서 BJ 스톰이 들어왔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 2연승을 함께했던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이 혼합 3군에 올라와서 이제 한번 때려야죠. 1번 마 에이펙스 전개도 유리해졌고 인코스 1번 게이트고
조건이 갖춰졌다. 1번 놓고 때립니다. 자, 과연 1번 에이펙스를 놓고는 어떤 놈의 공략을 하느냐? 한 방짜리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렸습니다. 1번 에이펙스도 현장 가시면 인기 1위로 팔리기를 할 건데, 믿어 못 믿어. 평균 배당이 분명히 높다. 그래서 1번을 놓고 배당이 다 나오는 그런 경주입니다. 대가리로 팔리지만 배당이 나온다. 자, 문제는 5번 마. 글로벌 파워가 최저 배당입니다. 김철호 기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붙어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40kg짜리 다마가 못다리가 좀 작죠? 현장에서 체중 체크도 좀 하십시오. 마이너스가 되면 더더욱 약하게 보는 마필. 5번 글로벌 파워. 얘가 뭘로 갈까요? 선입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김동수 기수가 제격입니다. 꼭잘 참고 앞에 지지면 안 돼요. 자, 근데 김철호 기수는 기승 습성이 앞에 빨리 끌고 나가려 그러죠. 동수가 타듯이 타야 되는데 과연 김철호 기수가 마음이 좀 급해지죠. 마필이 뒤로 처지다 보면. 아무튼 그런 찬스가 좀 있습니다. 이 4번마 용비서울이나 2번마 광양으뜸이나 앞선이 빠른 경주예요. 자, 5번 글로벌 파워가 과연 잘 참고 있다가 때릴지 아니면 김철호 기수의 기승술, 여러분들이 아시죠? 뭐 기수 비하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기승 기수가 첫째로 불안합니다. 이 마필은 동수가 타야 된다. 동수. 자, 김철호가 타는 글로벌 파워 믿지 못하겠다. 이건 현장에서 체중 체크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좀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가 되면 더더욱 위험한 인기마다. 5번 막 글로벌 파워를 뒤로 돌리든 빼든 해놓고 조철이 노리는 완짝 막권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들어갈 테니까 자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로 마무리 잘할 테니까 10경주 작은 관리 꼭 잘하셔가지고 저희 1번마 에이펙스 놓고 예측권 20장이라 그랬습니다. 대길이 팔리는 5번마 글로벌 파워가 불안한 대길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경주 찍어먹기 승부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리면서 자 요거 마지막 경주인데요.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고 일회용만 한번 맞겠습니다. 과천 마지막 10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4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는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오늘 제주 경주 뭐 중배당 하나 잡긴 했습니다마는 점배당 또두개 잡고 자 오늘은 제대로 한번 배당으로 잡아봐야 되겠다.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하루 전에 뭐 저녁되건 새벽이건 상관없습니다.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죠.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간단간단하게 가겠습니다. 5번마 달빛 영웅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현장까지 꼭 집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승부하면 대가리인데, 60kg 과부담이 걸려 있어 가지고 수입하다가 까딱 늦으면 아예 빼버리는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삼복승 맞고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죠? 레이팅 40점까지인데 레이팅이 40점이에요. 꽉차 있죠. 얼른 승분을 해야 이제 부담 중량을 덜어내는데, 3연속 입상이지만 계속 2착을 한다는 게좀 찌부둥합니다. 하지만 뭐 능력상은 대가리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요번 이경주 첫 번째 승부의 포인트는요, 요거는 제가 현장까지 딱 가져가서 조철의 현장 촉은 기가 막히죠. 자, 제주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인데, 자, 5번 마 달빛 영웅인데요. 부담 중량 60kg의 승부 의지를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승부 의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자, 5번에 붙여서 한방 째릴 놈이 있기 때문에 이거 승부인데, 5번에 붙여서. 만약에 요 5번 달빛 영웅이 현장에서 꾸리꾸리하게 나오면 요놈이 달라박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5번에 붙여서 한 방짜리가 있는데 5번이 현장 상태가 찌글찌글하면 요놈이 달라박스로 대가리로 갈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5번이 완전 단대가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이놈 때리면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운신의 폭을 이렇게 좀 벌려놓고 하는 게좀더 조철이 예상하는데 편한 마음으로 할것 같아서 이렇게 예상을 드리고, 자, 이경주 꼭 현장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10장짜리 시원하게 한방 시어를 갈기겠습니다.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제주 메인이 4경주와 6경주죠. 네, 제주 4경주와 6경주입니다. 4경주는 좀 배당을 노리는 경주고, 6경주는 오리지널 단통으로 한방 메인 승부가 들어갈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이고요.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야, 요것도 딱 걸렸습니다. 요번 경주는요, 복잡하게 말씀드릴 게 없이, 자, 4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20장 상한가. 요거 상한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배당판이 어지럽게 한 7, 8마리가 팔려요. 이런 거는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 배당이 10배 이상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번 경주는 조철의 달라박스 승부,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너무 많다. 이거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조철의 달라박스도 보이고 완짱짜리도 보이는데,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한 3마리 정도 보입니다. 3마리. 얘네들을 컷오프 시키면 충분히 한번 붙어볼 만하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요거 제가 메인 승부 예고를 드릴 때요 위에다 뭐라고 올려놨습니까? 딱 걸린 요놈이다. 최근 들어서 조철이 추천을 좀안 했어요. 계속 팔렸던 놈인데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자, 요번 경주가 여기 승부 타임이 딱 걸린 것 같아요. 조철의 초식. 야, 선행이냐 추입이냐 이 정도는 가르쳐 줘야지. 1110m 레이팅 60점까지 선추입만 놓고 때립니다. 선추입만. 선행 가는 놈 2번 황금시대, 3번 청정가도죠. 일단 2번이나 3번은 대가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1번 푸른날, 5번 세종태양, 6번 용트림, 10번 북극성에 카라얀과 제주정상도 삼복승짜리는 걸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자, 요번 경주는 벤츠한데 꼭 때려 먹어야 되겠습니다. 벤츠한데. 네, 두말뭐 해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아요. 요번 경주 자신 있어요. 딱 걸린 놈, 요놈 놓고 상한깜방 야물게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제 자 마지막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6경주입니다. 6경주. 야, 요거 재밌는데 제주 1마배 대상 경주입니다. 제주 1마배 대상 경주 또 조철이한테 딱 걸렸다. 지난주는 우리가 농협회장대하고 경남신문배였죠. 대상 경주를 완짱완짱으로 하나는 메인 승부 상한가, 하나는 일반 경주였지만 쌍복 3쌍까지 아주 시원하게 대상 경주 두개다 완짱완짱으로 멋지게 갖다 꽂았는데, 자, 요번 주에는 제주 1마배 레이팅 200점까지 최상위군의 마필 드립니다. 제가 요 위에 오리지널 단통 3쌍은 보너스다 그렇게 올려놨죠. 자, 이번 경주는요, 자 이제 오라드림, 오라스타, 오라드림 얘네들의 시대가 좀 접고 오라드림이 있고 오라스타가 나왔죠. 무려 23전에 20승짜리 오라스타. 아직까지 부담중량이 조금 더 빠져야 될것 같은데, 명실상부 제주 최고의 말, 바로 지난번에 유성질주한테 뺏겼어요. 자, 그런데 이 유성질주도 이번 경주에는 60kg까지 이제 부담 중량이 올라갔어요. 자, 명마의 반열에 올라가려면 적어도 오라스타만큼 부담을 달고도 계속 뛰어줄 수가 있어야죠. 자, 물론 60kg, 요때, 농림부 장관 배웠나요? 대가리 깔끔하게 쳤죠. 우리가 1, 2호촌에 단통으로 한방 때린 경주인데. 직전 경주도 유성질주의 오라스타. 뭐 댁들이지만 한방 때리자. 단통이었죠, 이것도. 자, 7번마 유성질주. 그 다음에 8번 원당봉 있죠, 원당봉. 김영재 마주님 거. 대단합니다, 이 말도. 12살짜리 마필인데. 최근 전전 경주에는 유성질주도 때려 잡았던 놈이에요. 그때 부담 중량이 이제 54.5였고, 직전에 58, 56, 이번엔 58. 자, 인기마들이 다 부담 중량이 일단 비슷비슷하게 올라갔습니다.
문현진이의 4번 오라드림하고 문성호의 3번 수사대 나머지 마필들. 자, 유성길주 원방봉 오라스타 오라드림 수사대까지 뭐 이렇게 다섯 마리 접전으로 보이죠. 다섯 마리. 자, 요거는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주 일마배 대상 경주. 제주 일마배 대상.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오리지널 단통으로 갖다 때리겠습니다. 단통. 삼쌍은 보너스. 삼쌍은 보너스. 딱 걸렸어. 딱 걸렸어. 그래서 제주 육경주를 오늘 두 번째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메인. 이거는 무조건 배당이 크질 않아도 단통으로 갖다 갈기면 상한가 가는 겁니다. 거기에 삼쌍은 보너스다. 삼쌍까지. 요거 삼쌍까지 제가 자신 있어요. 오리지널 단통에 상한가까지. 요거 기대 한번 해 주십시오. 조철이 요런 것도 가끔가다 한 번씩 잘 때리죠. 자, 대상경주는 누구? 마판 넘버원 조철이라 그랬죠. 자, 대상경주 또 하나 잡으러 갑니다. 뭐 기수애들이 누가 먹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조철이 대상경주 좀 먹어야 되겠다. 예측권 20점으로 시원하게 발라가지고 멋지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요. 두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 승부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주 육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9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증권발휘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내일 토요경마 아주 일경주부터 사정없이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내일 승부처가 과천 3호 7텐 제주 246인데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좋은 예상으로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